굉장히 중요합니다. 복근강화 운동 단순한 거 많지 않습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많거든요. 윗몸 일으키기 하루에 한 10번씩 해서 한 5세트.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힘드세요. 그죠? 그래서 10번 정도씩 해서 한 3세트 해보시고 늘어나가셨으면 차츰차츰 늘어나가서, 그리고 또 다리, 누워서 다리 들기 아시죠? 그죠? 들어, 90도 각도 들었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그 바닥에 닿지 않도록 살짝 내리고 다시 또 올리고 하는 이 운동도 이제 아랫배에 이제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는 운동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 운동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힘들다, 아우, 나 이거 뭐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걷는 운동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훌라후프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훌라후프는 이제 그 자체로도 우리의 이 S라인과 관련된 허리라인에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돌면서 배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탁 치는 그 자체가 배에 반동 주기 때문에 장 운동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들이 이제 장을 이제 변을 잘 보게 하는 운동 중에 이제 하나에 들어가고, 위에 좀 힘드시면 아래쪽에 두 개라도 좀 해주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케겔 운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케겔 운동은 치질이 생기고 나서는 별 의미가 없으세요. 없고, 치질이 생기기 전 이제 아래쪽 그 짜내는 항문 쪽에서 짜낼 때 이 짜내는 근육의 힘을 이제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말 좋습니다. 숨 들이마시면 12초 동안 수축하고 15초 이완하고, 저도 이거 잘 못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힘든 운동이 이 케겔 운동인데, 이 케겔 운동은 변을 보는 데도 중요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이제 질근육이라든지 이런 그 회음부 쪽의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나중에 아기를 놓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아기 놓고 나서 여자들 아래쪽으로 많이 처져서 오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되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씩은 해보시는 게 환자분들한테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그래서 변을 보러 들어가셨어요. 변을 보러 들어가셔서 다 좋습니다. 딴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1번, 2번, 3번 다 하시면 좋은데, 제일 마지막에 것 제발 좀 지켜주세요. 화장실에 신문이나 읽을 거리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얘기 드립니다. 똥도 관심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거 들고 가지 마.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교한 과정을 통해가지고 변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딴 데 신경 쓰고 계시면은 얘들 내려오다가 삐집니다. 안 내려, 다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읽을 거리 들고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 내려오고 있다는 느낌에 집중을 하시고 그 찰나의 힘을 딱 주시는 게 변비를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리고 솔직히 그 변 볼 때 들어갔던 신문 가지고 나오면 읽고 싶습니까? 안 읽고 싶죠. 그래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변비에 있어서 변비 환자분들 특징입니다. 안 가지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래서 앞에 했던 그런 일반적인 요법들에 이제 했는데도 반응이 썩 좋지 않다. 그럼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약물요법입니다. 약물요법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둘코락스, 아락실 마지막 단계 자극성 완화제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부피 형성, 삼투성 써보고 안 되면 마지막 단계 들어가는 게 자극성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약을 써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변비가 좀 있다 싶을 때 초기에 오시면은 그만큼 치료도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치료하시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부피 형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의 크기를 늘려서 변을 잘 보게 하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차전자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전자피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과일, 야채 뭐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섬유질들을 압축시켜서 가루로 만들어 놓은 이제 일종의 제품입니다. 차전자피 제품들 많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뭐 아락실이나 뮤타실, 쾌변욕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허연 거 이렇게 막 들어있는 거 있을 겁니다. 껍질 같이 느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차전자피거든요. 이 말 그대로 이런 쾌변욕으로나 변을 잘 보게 하는데 이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 이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차전자피인데, 이거를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상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일시적으로 그 뭐 과일 야채 이런 거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사셔가지고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 챙겨 드시면서 물 많이 드시면 일부러 과일, 야채 안 챙겨 드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뭐 식사하기 30분 전에 이제 이거는 조금 먹기가 좀 힘들어요. 대신에 밥 숟가락 한 스푼 정도 드셔가지고요.
주스나 우유, 두유, 요구르트 같은 음료수에다가 타서 드시도록 하세요. 이거 먹고 오시는 분들 중에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물에 타서 오시는 먹어보시는 분들인데 못 먹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막 토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료수 같은 데다 드시고 타서 드시고 대신에 타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놔두면 또 금방 젤처럼 얘들이 지금 보시면은 수분을 거의 자기 몸에 200배 가까이 흡수해서 팽창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놔두면은 바로 젤처럼 굳어져 버리거든요. 이건 못 삼켜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타자마자 바로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 드시면은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섬유질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차전자피고 약국에서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병원 일반적인 대장암 병원들 오시면 처방전 없이도 사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사가시도록 하시고 나머지 이제 약들은 이제 필요하면은 저희가 그때그때 맞춰서 쓰는 약들이라는 거 이런 거 있다는 거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 자 지금까지 그래서 변비에 대해서 쭉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병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외래에서 제가 흔히 보는 이제 항문 질환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치질 하면서 많이 오십니다. 근데 실제 정확한 용어는 치질이 아니고 그 치질은 치핵을 가리키는 겁니다. 치질은 항문에서 생기는 모든 병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치질인 거고요. 그 중에서 어른들이 이제 치질이에요 하고 오시면은 대부분 이제 치핵을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 튀어나와서 오시는 게 이제 치핵이고, 그 다음 단계 이제 흔히 보는 게 이제 이 치열, 항문이 찢어지는 병입니다. 변을 보실 때. 그리고 항문 소양증. 항문이 간지러운 병, 요 세 가지 병이 우리 일반적으로 외래 오시면은 다섯 개 중에서도 그나마 많이 보는 병 중에 하나고 치료는 염증성 질환이고 이거는 진단을 하려면은 병원에 오셔서 의사가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치료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이제 뭐 딴 병원 들렸다 오셔서 진단 받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다른 치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고요. 치질 흔히 이제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치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치핵인데 이 치핵은 크게 내치핵, 외치핵, 혼합치핵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치핵 안에 말 그대로 안에만 있는 치핵입니다. 그래서 안쪽에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잘 모르세요. 보통 이제 내치핵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된 증상이 출혈입니다. 피가 나서 변을 볼 때 피가 납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오시면 저희가 항문 검사를 하거든요. 해보면 이런 내치액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된 증상이 주로 이제 피가 나는 거라는 거고 외치액은 알기 쉬우시겠죠. 그죠? 튀어나와 있으니까.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거 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각각 내치액, 외치액 따로따로 있어서 오시는 분들 잘 없으세요. 대부분의 70, 80% 환자분들이 혼합치액. 안쪽에서 늘어나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나와서 오시는 말 그대로 밀려 나온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눠지고 주된 증상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상은 내치액일 경우는 이제 주로 출혈, 그다음에 외치액과 혼합치액인 경우에서는 주로 밖으로 튀어나오는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만들어진다. 이 두 가지가 치액의 가장 주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치액을 크게 네 가지로 네 사도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저희가 1도의 내치액은 말 그대로 그냥 병 볼 때 피나는 게 가장 주된 증상이시고요. 2도 치액 들락날락합니다. 병 볼 때 뭐가 쓱 나왔다가 다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똥을 덜 놓나 이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 하시는 게 할머니가 똥이 끈끈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알고 보면 이제 치액이신 건데 2도 치액이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3도는 저절로 안 들어갑니다. 이제 3도부터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탄력성이 없어서 우리가 손으로 밀어 넣어야지 들어가는 게 이제 3도부터거든요. 1도, 2도는 비교적 이젠 비수술적인 치료로 해가지고 완화가 되고 치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3도가 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수술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변을 봤는데 그냥 안 들어가고 손으로 밀어넣으면 쏙 들어가더라. 혹은 이제 그냥 바로 안 들어가고 한 나절 지나서 들어갔다 싶으시면 이미 이제 3도까지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도는 알기 쉽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냥 뭐 지자리 있냐 그냥 떡다가 붙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4도 치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치액은 환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이거 왜 생겼어요? 나 변비도 없고 뭐 다른 이유도 없는데 왜 생겼어요? 묻는 게 가장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단 해부학적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이 아까 봤던 이 조직 자체가 이 조직이 좀 약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아무런 문제 없이도 체질적으로 약해서 생기는 이런 해부학적인 이상인 경우가 많고요. 식사, 변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비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가장 많으시고 그 다음에 변 볼 때 아까 얘기드렸죠. 5분 이상 힘 주시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변을 볼 때 힘을 지나치게 많이 주시게 되면 체질 생깁니다. 체질 생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가족력이 조금 좌우를 한다고 하는데요. 가족력은 솔직히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치핵이라는 게 빈도가 많은 질환이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빈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핵이 있다고 치핵이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나도 치핵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가족력을 왜 제가 적어놓냐면은 이 가족들이 대체로 같은 식단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가 비슷하다 보니까 변비도 생길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치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어떤 유전적인 것 때문에 가족력이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식사의 어떤 습관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이거는 치핵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항문이 퉁퉁 부어서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한 번씩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증상이 어떠냐면요. 뭐가 튀어나와 있는데 그게 아파서 앉아있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오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 혈전성 치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치질이 급작스럽게 사이즈가 커지면서 밖으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말 그대로 치질 조직 안쪽에 피들이 엉겨붙게 되고 그런 피들이 엉겨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가 이 혈전성 치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붓고 아프신 게 이제 주된 증상이신데 이 혈전성 치질은 잘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변을 볼 때 힘을 지나치게 많이 주시거나 설사를 심하게 하신 경우 혹은 남자분들 전날 술 심하게 드신 경우 혹은 평소 안 하던 운동, 등산 열심히 하시거나 자전거 타시거나 평소 안 하던 것보다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시거나 혹은 일이 너무 막 과로가 심하게 쌓이면서 뭐 평소 안 하던 뭐 이제 뭐 야간 그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몸의 피로가 굉장히 급격하게 누적이 됐을 때 잘 생기는 게 이 혈전성 치핵입니다. 그래서 혈전성 치핵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이 병력을 들어보면 대체로 그런 병력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그러니까 치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그런 상황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이 혈전성 치핵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시고요. 감전성 치핵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은 변을 볼 때 힘써서 막 쭉 나왔어요. 나왔다가 안 들어가고 딱 끼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머리가 목이 콱 끼어가지고 지금 딱 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어서 많이 아프십니다. 둘 다 증상이 제가 지금까지 치핵은 가장 주된 증상이 피가 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피가 나거나 덩어리가 밀려 나오는 거나 하는 게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증상인데 이 합병증이 발생을 하면은 치핵도 아프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치핵은 아픈 질환이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아, 변 볼 때 아파요. 치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가장 흔히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치질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치질은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픈 병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치핵은 피가 나거나 튀어나오는 게 가장 주된 증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본인 생각에 이게 치질 같다, 치핵 같다 생각이 드시면 아까 1도와 2도의 치핵은 이제 주로 온수자욕 정도로 해도 얼마든지 해결이 됩니다. 온수자욕입니다. 뜨거운 자욕 아니거든요. 환자분들 집에서 들으신 건 있으십니다. 집에서 이제 자욕하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렇게 항문을 보면은 벌겋게 익어서 완전 화상을 입어서 오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물을 너무 뜨겁게 하시면은 항문 주변에 피부 색깔이 변합니다. 안 바뀌거든요, 그거. 나중 되면 진짜 보기 싫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히려 너무 익혀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치질을 익혀서 이렇게 오셔요. 그러니까 온수자역이니까요. 가능하면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손으로 만졌을 때 따끈한 느낌이 가장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따끈한 느낌 정도로 5분에서 10분. 그리고 증상이 있으시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꾸준하게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 오실 시간 안 되고 증상은 있는데 불안하다 그러시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아침 저녁 좌욕하시면서 일주일 정도를 관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증상적으로 좋아진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시면 오셔서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3도나 4도에 치이긴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권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치액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혹은 지금 없다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변비 없도록 하셔야 되고, 변볼 때 힘 너무 지나치게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세가 이 직장을 항상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가능하면은 한 시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은 한 시간 이상 계속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은 항문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치질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딱딱한 의자 피해주시고 1시간 이상 같은 자세, 그게 앉아있는 자세든 서있는 자세든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1시간 정도 앉아서 일하셨다 싶으면 일어나셔서 몸 스트레칭하면서 좀 풀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엉덩이를 한쪽만 두든지 하셔서 자세를 좀 바꿔주세요. 아시겠죠? 그게 치질을 예방하는, 치액을 예방하는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보이는 이제 항문의 질환 중에 이제 치열입니다. 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병 볼 때 항문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로 내려오셔서 병 볼 때 아파요, 치질인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하실 때 대부분의 병이 이 치열입니다. 이 치열이 변을 볼 때 항문이 찢어지는 병이다 보니까 병 볼 때 아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열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치질은 솔직히 환자분들이 이제 오셔서 저희가 치질입니다, 뭐 이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치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솔직히 치핵은 꼭 수술을 해야 될 필요는 없으세요. 증상이 뭐 있고 튀어나와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치핵을 오래 놔둔다고 해서 그게 암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지금 불편한 게 없으시면 나중에 수술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셨을 때 오셔서 수술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치열은 문제가 틀립니다. 왜냐면은 급성과 만성, 일부러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급성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잘 낫고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급성 치열 그냥 내버려두고 찢어졌는데 낫겠지, 그러고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없어지거든요, 아픈 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숙게숙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만성으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만성 치열 문제가 많은 병입니다. 왜냐하면 항문이라는 게 찢어졌다가 아무렇다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좁아집니다. 좁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변이 약간만 굵거나 딱딱해도 쉽게 찢어지게 되고, 한번 찢어지고 나면 안 낫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안 나요. 안 낫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을, 환자분이 안 원하셔도 수술을 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가 이 만성치열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으면 다 치질이, 치핵이라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치열에서도 항문이 찢어졌다가 아무렇다 하시면은 피부가 늘어나서 이런 피부꼬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피부꼬리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치질이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뭐 튀어나와서 치질인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 항문 검사해 보면은 예전에 이런 치열을 앓으면서 생겼던 피부꼬리로 인해서 치질로 착각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애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항문 자체가 찢어졌다가 아물었다 하는 병력이 있으시다가 최근 들어서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잘 안 낫고 계속 아프다, 만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뭐 튀어나와 있고 하시면 만성 치열로 진행하셨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추지 마시고 빨리 병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그나마 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열은 주로 변비 때문에 생기니까요. 변비 안 생기도록 예방하시면은 솔직히 지금 더 이상 찢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비만 잘 예방해 주시면은 수술 안 하고 경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치열 때문에 수술 안 하고 싶으시면 변비만 잘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항문 소양증입니다. 항문 소양증은 솔직히 수술을 하는 병은 아니거든요. 수술을 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만큼 또 환자분들이 힘든 병이 없어요. 왜냐면은 대놓고 꺾지는 못하거든요. 죽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어떤 분들은 모서리 대고 막 꺾다가 찢어져서 오시기도 하고 별의별 분이 다 계시는데, 항문이 말 그대로 간지러운데 넘사시 이렇게 앉아서 뭐 끌지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특징이 뭐냐면은 밤에 주로 심해집니다. 그리고 변을 보면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변 보고 나서 좀 심해지세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으시고
주로 특징적으로 나이가 젊은 분들, 그러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연령층에 많으십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원인이 왜 이러냐고 밝혀진 건 없지만 주로 이제 많이 활동하시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접촉할 수 있는 땀이 많이 나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 많으세요. 그래서 좀 이런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딱 보시면 좀 약간 좀 신경증 있거나 좀 예민하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시라고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것도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차성 소양증은 말 그대로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항문의 질환들, 치해, 치열 이런 다른 특별한 병이 있어서 간지러운 게 2차성 항문 소양증입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대장이나 직장에 있는 용종에서 간지러운 물질을 막 분비를 하거든요. 그래서도 또 간지러울 수 있고 기생충 질환 때문에도 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오셔서 하는 제일 대표적인 공통영역은 약 먹었는데도 계속 간지러워요. 기생충 약 먹었는데도 계속 간지럽습니다 하는 게 가장 공통적인 문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기생충 약을 먹었는데 간지럽다, 말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생충 약 계속 먹어야 하나?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능하면은 기생충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간지러우시면 1차성 항문 소양증일 가능성이 좀 있으세요. 혹은 2차성 중에서 다른 병 때문에 이제 치핵이나 뭐 다른 병 때문에 간지러울 수도 있으니까 약을 드셨는데도 간지럽다 싶으시면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차성 항문 소양증은 말 그대로 원인이 없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말 그대로 항문의 피부가 불안정해지면서 생기는 게 1차성 항문 소양증인데 그 원인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잘 일으키는 어떤 그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나친 항문 청결. 굉장히 심한 분들 계시거든요. 하루에도 항문을 피누치를 해서 한 4~5번 한 뭐 7~8번 씻는 분도 계시고 뭐 소변 보고 씻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심하게 씻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비데 같은 것도 너무 지나치게 사용을 하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비데라고 하는 게 물살을 아주 약하게 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마다 비데가 요즘 저를 약간 그 너무 막 과다하게 좋은 걸로 이제 너무 과장돼 있는 게 있는데 이 항문의 피부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이 비데가 효과가 좋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큼 또 간단하게 항문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기계이긴 하지만 이 피부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이거 잘못 사용하시면 그 아마 뉴스, 연예인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비데 사용하다가 치열 찢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비데를 사용하시더라도 최하로 이제 가장 약한 물살로 놓고 하시고 가능하면 너무 자주는 사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자주 씻는 것도 항문 소양증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고요. 비누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를 하시거나 변을 너무 자주 보시거나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 설사병 같은 것들이 변찌꺼러기 같은 것들이 항문 그 주름 사이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또 간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별다른 원인은 없이 생기지만 이런 어떤 이제 기질적 요인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항문 소양증, 1차성 항문 소양증 환자분들의 특징입니다. 피부 주름이 굉장히 거칠고 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살짝 있는 그런 항문 주름 상태가 아니고 무슨 계곡처럼 이렇게 푹푹 파여져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왜냐하면은 피부가 그만큼 건조해지고 거칠고 갈라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라서 혹시나 본인의 항문이 간지러운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칠거칠하면서 막 그러고 안 좋다 그러시면은 1차성 항문 소양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는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1차성 항문 소양증은 빨리 오시면 오실수록 피부 변성이 덜하기 때문에 치료도 그만큼 쉽습니다. 오래 놔두시면은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자, 소양증도 치료는 비슷합니다. 온수 자요. 뜨거운 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의사가 처방한 연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양증일 때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로션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사용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무릎변 같은 경우는 변찌꺼러기 같은 것들이 사이에 끼어서 또 간지러움증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 써서 가능한 변이 완전히 배출 잘 되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긁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자꾸 긁으면은 긁어서 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또 진물 납니다. 또 간지러워요. 계속 긁다 보면은 나중에 항문이 남아나질 않아서 거의 그냥 다 헐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어떤 제가 얘기드린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그때는 빨리 오시는 게 좋으시고 조심해야 되는 음식들 있습니다. 술 안 좋고요.
감귤류, 그 흔히 말해서 황색 과일들이 간지러움증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간지러움증이 없으시면 굳이 이걸 조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내가 간지러운 증상이 지금 좀 있다 싶으시면 이런 음식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초콜릿, 카페인 들어가 있는 음료들, 그리고 너무 기름진 호두, 어떤 그 김진 음식들, 그리고 돼지고기 이런 것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료로 들어가는 거고 평소에 굳이 이런 것들을 증상이 없으시면 조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예방을 하는데 항문 청결 조금 약간 좀 넌센스죠, 그죠? 너무 지나친 청결도 항문 소양증을 유발하지만 적당하게 청결하게 해주는 게 또 소양증을 예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결을 해야 되지만 비누로는 씻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누로 하는 거는 비누의 그 알칼리성 성분들이 항문의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면서 더욱더 간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누는 사용하지 마시고 비데를 사용하시는데 가능하면 약한 물살로 하거나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 요즘 뭐 제가 뭐 여기 뭐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물티슈도 잘 나옵니다. 이런 물티슈, 그러니까 청결은 해야 되겠는데 비데 못 쓰면 뭘 써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물티슈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티슈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 화장지 크리넥스 같은 데 보면은 막 향수 나는 크리넥스도 있고, 그다음에 두루마리인데 좀 거친 그런 두루마리 휴지들이 있을 겁니다. 거친 두루마리 휴지나 어떤 화장품 냄새가 나는 이런 크리넥스 티슈들은 항문에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휴지를 사용하시더라도 부드러운 휴지를 사용하시고,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변 보고 휴지 쓰는 거에 대해서 덜 닦였는 것 같아서 너무 찝찝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비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물티슈가 간단하기 때문에, 또 비데가 또 일반적으로 다 설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 번씩 사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항문의 어떤 청결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이런 소양증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거는 항상 완전 건조를 시켜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축축하면은 소양증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씻는 것도 좋지만 항상 건조, 깨끗하게 건조시켜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소양증 있는 환자분들이나 없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여름철, 겨울철에는 그래도 땀이 적게 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땀 많이 나거든요. 가능하면은 땀 흡수 잘 되는 면속옷 입으시도록 하세요. 이 땀이 많이 채이면 채일수록 그만큼 더 간지러워질 수 있고 꽉 끼는 바지, 속옷 좀 피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우리 지금 대상항문과에 많이 오는 항문 질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추가로 질문 나중에 하시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강의 잘 들으셨으면은 풀기 쉽습니다. 변비 치료하려면 무조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물 많이 드시면서 식이섬유를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식이섬유는 변비, 정말 순수하게 식이섬유의 섭취가 부족해서 생겼는 변비 환자분들한테는 물과 같이 섭취했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모든 변비 환자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치액의 구된 증상은 배변시 통증입니까? 아니죠. 치열이 이제 가장 주된 증상이 배변시 통증이고요. 치액은 합병증이 동반이 되었을 때만 이제 통증을 일으킨다는 거 명심하시고, 가려운 증상은 위생이 나빠서 생기니까 비누로 세정하는 게 좋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OS를 해놨으니까요. 요거 명심하시고 앞으로 깨끗한 항문 상태 유지하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